여기는 지금 같은 건물에 제가 바로 다른 호수도 올릴 거고, 요 호수도 같은 건물입니다. 500에 35의 지상층이고요. 일단 구조가 저는 똑같으면 굳이 안 찍을랬는데 좀 특이하네요. 일단 현재 불이 안 들어와요. 그래서 불을 못 킨 상태입니다. 불을 못 킨 상태. 불이 켜지지 않지만 그래도 뭐 어둡거나 너무 어둡거나 그러진 않죠. 일단은 지상층이고 조금 구조가 특이하네요. 여기 보면 리모델링 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예전 에어컨이 보이는데 지금 에어컨은 새로 설치한 모습이고,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안쪽으로 수납장이 잘 돼 있어요. 수납장 새로 싹 넣으신 것 같아요. 현재는 짐이 있지만 요거 이제 짐이 곧 빠질 거라고 합니다. 짐이 곧 빠질 거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. 그래서 좀 최대한 수납 방이 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태로 아마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요. 일단 요 벽에서 저 벽, 이 벽은 아니고 옷장까지가 2m40인데 보통 옷장이 한 60cm 정도 된단 말이에요. 옷장 안쪽까지 한다면 한 3m 조금 안 되거나 3m 정도 될 것 같아요. 3m 정도 될 것 같고,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2m90입니다. 2m90이고, 이게 여기서 이렇게가 2m40이니까 침대를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40cm의 공간은 생길 것 같아요. 근데 40cm면 이게 다 열리긴 할 것 같습니다. 침대를 이렇게 가로로 둔다면 둘 것 같고, 내가 침대를 안 쓴다고 하면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된다 하면 뭐 굳이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. 일단 지상층에 500의 화장실도 이거 보면은 이제 요런 문입니다. 요런 문을 사실 조금 선호하지는 않으실 텐데 대부분 일단 화장실은 일반 원룸 화장실이고요. 그래서 지상층에 500에 35면 나쁘지는 않다. 관리비도 원래 보통 올 포함되어 있으면 정말 싸면은 막 10만원, 11만원, 보통 12만원 하는데 여기는 10만원 아니면 9만원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00에 35의 지상층에 인덕션은 다 이렇게 보면 수납장 이런 거 다 리모델링 돼 있는. 그래서 좀 위치가 조금 10분 정도는 내가 괜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너무 별로 짧은가요? 영상이 자세히 짐이 있어가지고 일단 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짐이 빠지면 다시 찍겠습니다. 여기까지.